올바른 다이어트법, 건강하면서 올바른, 그리고 요요현상이 없는 확실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특히 여성분들, 요즘은 또 이제 남자분들도 뭐 몸이 날씬해요. 요즘은 또 진급도 하고 인기도 있고, 여자분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었는데 요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다이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생 동안에 본인들이 아마 좀 유지 관리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좀 편입 잘못된 사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좀 이야기를,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늘건강법, 제가 주장하는 다이어트의 원칙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곡식을 센 걸로 해가지고 곡식 생식 다이어트입니다. 보통은 생식 다이어트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식은 기운이 없고 단지 칼로리만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설명을 더 하는 걸 들어보시면은 100% 요요현상이 발생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곡식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건강한데도 곡식이 최고이며, 제가 건강법상에 아픈 사람들한테 곡식 생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100% 다 빠지며, 그리고 빠진 후에 다시 살을 찌기가 더 힘들 정도로 유지관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트 쪽에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생식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되는데, 원칙은 그거죠. 칼로리를 일단 줄여야 되는데, 그냥 줄이면 안 되고요, 기운이나 생명력이, 내가 에너지를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운이나 생명력, 영양을 공급하면서 칼로리를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생식, 그냥 일반 과일 야채나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먹는 화식, 특히 이제 센 거 말고요, 화식은 기운이나 특히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화식을 센 거를 화식화 시켜보면은, 열을 가해보면은 영양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면은 요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칼로리는 줄이면서 생명력, 기운이 강한 질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음식에서는 곡식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꼭 까먹지 마시고, 이거를 곡식 생식 다이어트를 한번,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요, 혼자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생식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곡식 생식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자연스럽게 살을 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살이 찌는 이제 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빠지는 것도 충분히 됩니다. 인간이 살이 찌기 때문에 인간이 왜 살이 찌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해서 살이 원래 찝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굶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비상식량이 지방입니다. 뭐 제가 잘 드는 동물로는 특히 뭐 사자나 이런 야생동물들 중에 육식동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찔 때는 확 찌고요,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 이유는 육식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번 먹으면은 이렇게 살을 찌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굶을 때는 그 지방을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제가 원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서로 같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이 제가 필요한 난주 탄수화물, 당이 또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원시 시대를, 특히 음식이 풍족한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 사자와 같은 야생 때는요, 먹을 것이 부족해 가지고 굶을 때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사자와 같은 똑같은 몸의 인체는 생물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먹었을 때는요, 그걸 지방으로 축적을 해뒀다가 제가 힘들 때, 몸이 먹지 못하고 굶고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할 때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위로부터 몸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옷이 없었지 않습니까? 옷이 없이, 특히 이제, 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방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털이 난다든지, 겨울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털이 복숭아하게 나가지고 겨울을 지내고요. 다시, 여름이 될 때, 봄, 여름이 되면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털을 또 없애고, 그리고 털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보통 축적, 이제, 하는데, 인간은 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지방이에요. 지방이 이렇게 열을 차단하고, 차가운 열이 들어왔을 때 몸에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부분이 지방이랍니다. 옷만큼,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살이 찐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죠. 추위를 잘못 느끼는 것도 지방이 좀 남자보다 많고요. 특히 살이 찐 사람일수록 추위를 안 느끼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처럼 살이 빠진 사람은요, 추위를 많이 느껴요. 잘 느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혹시나 어디 추운 데 갇히면은요,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겠죠. 지방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살이 찌는 이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굶을 때, 굶어가지고 생존적인 비상식량을 생각나게 뇌에다가 지시를 했을 때, 뇌에다가. 예를 들면은, 뭔가 음식을 먹었고, 원래 뇌에요. 제가 아는 용어로는요, 지방 축적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방 축적률인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는데, 칼로리,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칼로리만 줄여가지고, 영양도 안 되는, 내가 살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을 지냈다고 칩시다. 10일을. 그럼 몸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10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그 몸에는 이미 유전적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그러면은, 굶으면은, 위에다가, 뇌에다가 막 자꾸 세포들이 밥을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밥을 주라고요.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뇌에서는 줄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먹을 때 되면은,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지방 축적률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다음에 먹을 때 미리 또 이유를 대비해서 많이 축적할게 해가지고, 어떤 지방 축적률을 많이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때 경험상에 10일이나 이렇게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 축적률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배인데 꾸준히 먹어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어주면은 계속해서 이게 지방 축적률이 제가 떨어진다는 예를 들은 겁니다. 곡식 위주의 생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지방 축적률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굶으면서 지방 축적률이 본인이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은 45%인 사람이 70%가 돼요. 몸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45% 상태의 몸무게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지방 축적률이 증가가 되면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물적인 아까처럼 생존할 때 위협을 주지 않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원칙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익에서 꼭 보시면은 본인의 뇌에다가 긴장을 시키지 않게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음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내용을요. 그게 양을 줄이지 않아도 저는 빠진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태평농법 생식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는요 파워큐라는 생식도 있고 오행생식의 제품도 있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든 생식을 먹고 양을 줄이지 말고요 밥을 먹든지 기존에 제가 보기에 부실한 분들은 영양이 부실해요. 생 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난조제가 생 거에 대한 또왜 영양이 좋은지는 또 아마 제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센 것이 왜 영양이 부족하고 생명력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이 찌어 있는데 양을 계속 먹어주는데도 제가 꾸준하게 제한테 필요한 영양을 준다면은
세포는 충족기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에서 머리로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시체제가 쭉 진행되어 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비상충량을 축적하는 상태가 왔는데 이게 이제 평온한 상태가 가요. 전쟁이 없이 그냥 내가 긴장하지 않은 상태 쭉 가면요. 처음에는 안 빠지는데 머리에서 평온해지면서 긴장이 되면요. 없어지면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 지방은 많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생활하기도 불편해요. 특별하지 않을 때만 그러니까 그 급할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방 수치를 분명히 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도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곡식 생식을 한 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이해가 정말 많거든요. 곡식 생식을 먹고 아침에 먹고 싶으면 뭔가 더 먹고 가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풍족하게 먹고 점심 저녁은 본인이 직장에 다니든 어디 일하든 먼저 평소대로 먹었어요. 그러면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몸이 스스로가 필요성의 비상식량이라는 지방 축적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1kg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이 안 찌려면은 그냥 한 끼만이라도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충만한 곡식 생식을 한 끼만 먹어줘도 이 사람은 다음에 야식을 하든 많이 먹어든 다시 살찌우려면 정말 힘든 상태가 발생해요. 그거는 제가 왜 잘 안 하면은 제가 보통 관리를 할 때 건강해지도록 관리를 해드려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까지 관리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살이 빠져요. 그리고 유예는 계속 먹고 있는 분들은 살이 절대 안 쪄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 저희 주위의 고객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보던 모든 사람들은 아파서 일단은 먹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되니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처음에 아파서 먹었단 말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 결론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처럼 비상식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의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식량을 건드리지 않게 하여튼 건강한 음식을 그래서 곡식 생식 다이어트를 칼로리를 더 떨어뜨려주면 더 빨리 빠지고요. 그러지 않고 늦게 길게 생각하면은 천천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발 몸을 살을 빼고 싶으시면은 추위를 느끼지 마십시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욕을 얻으니까 내 몸의 날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단지 그때만이라도 좀 날씬하게 해가시고요. 평소에 자기가 집에 있든지 그러지 않은 어떤 밖에 다닐 때는요. 완전히 좀 보온을 한 상태로 다니시라고요. 몸을. 그러면은 아까처럼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지방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빠지겠죠, 많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배꼽티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배꼽티를 입고 있으면 아랫배 살이 쪄요. 그것도 겨울에 입고 다니면요. 많이 쪄요. 그리고 하체가 내가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분은 하체를 보온을 잘해야죠. 하체를 매일 내고 다녀요. 춥게 다녀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춤은 쪄요. 그리고 뭐 팔뚝하고 특히 다리, 허벅지, 인대 여자분들이 살이 찌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추위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을 해서 지방이 축적하기도 하는데 추위로부터 노출되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이어트가 안 되고 살이 찌는 경우에는요. 그쪽이 춥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기가 안 가서 춥든 외부로부터 더 열이 안 차고운 바람이 불든 차갑게 해서 내가 이거 보온하기 위해서 찌든 그쪽은 차갑기 때문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든지 순환을 돌리든지 하면은 이게 건강하게 몸을 돌려서 기혈 순환이 되어서 순환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 에너지 따뜻함이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살이 빠질 것입니다.